행정안전부가 1급 고위 공무원들의 사퇴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행자부와 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되면서 1급 자리가 3자리 정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준과 방식은 행정안전부 차관보다 고시 기수가 빠른 선배들 가운데 선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일괄 사표를,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배치할 거예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이 교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전 지사가 총리로 가면서 권한대행 체제가 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권한대행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이어 추경 사업까지 확정한 상태에서 지역의 산적한 현안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걱정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인사이동이 이 잦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새 정부의 인사정책에 전남 도정이 잇따라 유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